서인국, 박보람. 열애 2년 만에 결별. 가수 겸 배우 서인국과 가수 박보람이 결별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서인국과 박보람은 최근 연인 사이를 정리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예계 선후배 사이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인국 소속사 BS 컴퍼니와 박보람 측 또한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인국과 박보람은 2016년 가요계 선후배로 만나 사랑을 키웠다. 두 사람 모두 문넷 슈퍼스타 K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더욱 자연스럽게 감정을 키우게 됐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결국 열애 2년여 만에 이별을 맞게 됐다. 1987년 생인 서인국은 슈퍼스타 K 시즌 1 우승자 출신으로 2009년 불운다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서인국은 2012년 KBS 드라마 사랑비의 조연으로 출연, 배우로서 데뷔했다. 당시 데뷔작부터 연기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는 응답하라 1997에서 윤현재 역을 맡아 연기 포텐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들 녀석들 주군의 태양고교 처세왕 왕의 얼굴 너를 기억해 38사기 동대 쇼핑왕 루이 등에서 활약하며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다. 1994년 생인 박보람은 슈퍼스타 K2 출신으로 2014년 예뻐졌다를 발표하며 정식 데뷔했다. 당시 박보람은 슈퍼스타 K2 출연 당시보다 훨씬 슬림해진 몸매를 뽐내 다이어트 종결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슈퍼바디 미안해요, 다이나믹 러브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바 있다.